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 대신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뀝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겐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 대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기대하지 마라. 기적을 기대하지 마라. 내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게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기를, 복음의 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기대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너하고 나하고 보낸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한 얘기가 얼마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약속하고 우리가 지내온 그런 과거가 어떤 우리가 운명체인데,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걸 보고 신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 사람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대하니까 곧 실망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린 뭘 기대해야 될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휘황찬란한 그것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여론, 다수,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사람은 변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기대할 겁니다. 너무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 내가 세상에 세웠던 목표나 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들, 우리의 기대치가 잘못됐다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